KZK 레이스 라 하몬 어우 일단은 첫 번째 혈점은 그냥 참아주면서 가면 되고요. 이렇게 벽 뒷짝 혈점 그리고 일반 혈점에서 넘어가시면 된다. 7점 실패하면 제가 못 그려 먹잖아요. 유유유유. 밟아. 사이코 컨셉. 아 뭐야 이거! 잠깐만! 아 저 거북이... 아 요시 혈점이야? 미쳤다리 요시 혈점 그리고 요시 버리고 넘어가는 건데 저기 위에 보이는 요요요 위에 보이는 거북이를 혓바닥으로 먹어다가 요시 혈점이에요 나 조졌다리 망해브로스 여기서 서도 되는구나 한 번만 요시 가보고 죽으면 이따 하자 지저스 게으럽다 0.79 되게 많이 꼈다 이놈의 쉘점 맵들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들 꼈지? 이상해 게다가 이거 요시 쉘점이 있어서 되게 더럽게 어려울텐데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오! 오! 아 왜? 야! 어 그래도 계속 시킨다 오 다행이다 뭐 세이브도 있어? 이 개놈 자식 어 그래도 이거 세이브 있으니까 됐다고 치고 넘어갔다고 치고 세이브하고 그 다음에 또 쉘점 쉘점 또 쉘점 이거 무슨 쉘점이지? 뭐지 이건? 마지막이 어려워 마지막이 어려워 큰일이다 아 예전에 한번 했던 적이 있었죠? 이러면 이제 2패 끝인 것 같은데 여기 좀 연습할게요 와 어떻게 하는 거냐 세이브 하나 더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지? 위로 던져서 이렇게 넘어가는 걸 거예요 넘어가시고 쪼르륵 짝짝짝 여기서 등껍데기 잡아다가 여기서 버섯을 먹는데 아 이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구나 어잇 어라
알겠어. 아, 풀리네. 그렇구나. 맞아요. 깨달았다. 한 번만. 이게 이건 또 새로운 걸 시키는 것 같은데, 화살표가 이 왼쪽으로 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뭐지? 김해판악 깨면 마리오 90%는 이해했다고 봐도 무방할 듯. 그렇죠. 등껍질 관련으로는 지금 종류별로 다 나오고 있으니까. 아, 이 백샷이었구만. 알았어. 아우, 했다고 쳐. 이것도 했다고 쳐. 이것도 했다고 쳐. 어라? 여기서 스핀. 여기서 버섯이 사라지고 여기서 스핀하고. 화살표 위치에서 던지기만 하면 되는 거겠지? 믿는다. 끝! 아, 이렇게 하면 끝! 아, 끝! 이제 실전해야지. 아. 와, 근데 어떻게 30명이나 깼지? 대단하다. 인기맵 올라왔었나보네. 30명 넘어요, 이걸 깬 사람. 정말 의외야. 안 돼! 아, 느렸어. 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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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만 넘어갔잖아, 한 방에. 여기 넘어가면 무조건 세이브인데, 아. 오케이! 침착해! 그렇지! 아, 됐어. 근데 이거 하다가, 미드웨어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오케이. 한 방에 넘어왔네. 굿. 굿. 어? 아이. 아! 됐다. 아! 아, 이게 근데 개어렵네, 잠깐만. 아. 친 다음에 바로 왼쪽으로 꺾어서. 아, 이게 참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빨리 던져야 돼, 진짜. 푹 하고 던지고. 아, 이게 스프링 점프까지 해야 되는데. 아! 아! 아, 드디어. 점프하지 마. 어이. 됐다. 해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냈어. 하, 자, 간다. 그 다음은 저 아래로 내려놓기로 가는 것이고.
이번에도 수십 번 그러겠지? 미리 대비하자. 됐다, 완벽해. 완벽해! 뭐더라? 야! 아하! 지저스 깔끔해. 오케이. 와, 숙제 끝냈다. 이제 힐링 뮤직맵 하러 가실. 아이고, 힘들었다. 아, 한 시간도 안 걸렸네요. 의외로. 오케이. 이 정도면 만족한다. 만족했어.